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강조했습니다.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장 이선으로 물러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. 그 이선으로 물러나시겠다라는 그 선언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. 이선 후퇴 선언을 해야 된다. 예, 그래야 이제 이 대화가 풀릴 것 같고요. 네. 좀 하야하거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네. 그거는 아니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내려놓겠다. 이런 선언이 필요하시지 않나 싶네요. 앞서 고려대 강연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강조했던 남 지사는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교 분야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외치 문제도 새로운 총리가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. 다만 여기서 그 이 헌법적인 그 권한을 어떻게 잘 서로 이양하고 협력할 건지 이런 것까지를 좀 마음을 열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아 말했습니다. 뭐 반전 내지 역전의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. 아 근데 그렇게 되겠어요? 안 될 겁니다. 예, 어렵다고 보세요. 어려운 일이죠. 새로 시작해보자. 이러면 참 좋겠어요.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. 남 지사는 또 이선 후퇴 후 임기를 채워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 TBS 이동규입니다. 언급하신 적이 있죠.